아고, 내 팔자야. 내가 여기서 이런 취급이나 받고 아빠와 엄마가 나를 여기에 놔두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전처럼 먹는 것도 배부르게 먹고 있었을 텐데. 한숨만 나온다. 그런데 이순이는 누구지? 아까 그 폭군 아줌마처럼 이순이도 나를 물러왔나? 겁나네. 아, 내 곰인형을 버리지 말걸. 어디 갔지? 곰 인형을 안고 있으면 마치 엄마를 안고 있는 것 같아. 좋았는데. 이 차가운 바위보다는 곰 인형이 훨 좋은데. 배고프다. 대체 얼마나 다친 거지? 처음 당해보니 정신이 하나도 없네. 여기는 너무 무서워. 다들 나만 노리고 있는 것 같아. 이렇게 바위 위에서 바짝 엎드리고 있어야 되겠어. 그래야 내가 풀숲 사이에서 잘 안 보일 것 같아. 앗, 다른 숭이들의 소리가 들리네. 다른 곳으로 가야겠어. 여기 앉아야겠어. 이제는 나를 찾지 않겠지? 으악, 왜 나를 쫓아다니는 거야? 여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에 온 고아 원숭이는 레오의 엄마인 리비에게 갑자기 공격을 당해 풀이 죽어 다른 숭이들을 피해 바위에 앉아 있습니다. 고아 원숭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. 분명 겁도 많이 나고 어른 숭이들과 어떻게 지내야 할지도 모르겠고 레오라는 동생과 말했다간 아까 그 아줌마한테 당한 것처럼 또 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.
누구세요? 저를 따라왔어요? 배고픈데 발가락이나 빨자. 여기서 지내다간 아마도 말라 죽을 것 같아. 아무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아. 카메라맨님들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면 안 되나? 배고파 미치겠어.
벌레들이 나한테 자꾸 오네. 너무 싫은데. 꼬리에 붙어 있는 이 파리 먹어도 돼요? 이 고아 원숭이는 처음 장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그리고 다친 팔을 보니 카메라맨님들이 치료를 해주었습니다. 만일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상처에 팔이나 각종 벌레들이 살을 파고들어 괴사가 일어나면서 파상풍에 걸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. 고아 원숭이는 이 험난한 풀숲에서 잘 지내야 할 텐데 걱정이 많아집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같이 왔던 긴꼬리 원숭이는 보이지가 않습니다. 그 친구라도 그나마 옆에 있었더라면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.
고민형도 그 친구도 없고 이 고아 원숭이는 얼마나 슬플까요?